자, 친절하고 쩌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매장에 출근해 보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오늘 영상 보전은 우리 조 선생님께서 영상을 찍어 주실 거예요. 빨리 뛰어와라 고쳐준다. 5, 4, 3, 2, 오케이. 매장에 오늘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있을까? 자, 제가 큰맘 먹고 구매했던 와인셀러 중 하나죠. 이 와인셀러에다가 이제 그 인큐베이터로다 이제 뭐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파충류들의 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알통을 봐볼까요? 짜잔. 레오파드 게코들이 또 떼짱으로 부활을 했어요. 뭐, 랩터부터 해가지고, 뭐, 스노우 알비노에다가, 스노우에다가, 뭐, 슈아텐까지, 좀 텐저린 계열인가, 저건? 어떤 거요? 요거 노랗고 검은 애들. 일반 텐저린 같은데? 네. 이렇게 부활했고요.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다섯 마리가 부활했네. 야. 가까이서도 한 번씩 찍어주고. 귀엽죠? 매장에서 이렇게 맨날 보았는데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다가 첫 번째 인큐베이터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두 번째에도 여기 한 마리가 부활을 했네요, 또. 오, 얘는 밴드가 되게 이쁘게 태어났다. 귀엽죠? 새끼 때 이렇게 약간 좀 찌질찌질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요. 바람에는 애들이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세게 생겼거든요. 한쌍 짝짓대에 넣어놨는데 자잘하면은 약간 좀 무섭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다. 자,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근데 저희가 라인 브리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목표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인 브리딩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 마리 부어 있네요. 이거 되게 이쁘죠? 근데 이제 아직 이 아이들 주인공은 아니에요. 아, 2호점에 있는 블랙 나이트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건 뭐야? 치료가. 자, 오늘의 주인공은, 자, 나와봐라, 이씨.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짜자잔. 이번에 비어디 드래곤 아기들이 부활을 했어요.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본적으로 부활했던 평소 비어디 드래곤의 거의 두배 정도 사이즈 아이들이 부활을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우수한 아이들이 부활을 해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색깔도 이쁘장하게 나왔고요. 애들의 퀄리티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얘네는 대박이다. 간만에 부활한 아이들 중에서도 상태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인데요. 뱃살 나온 거 보이죠? 크다. 너무 이쁘죠? 자, 우리 빨갱이들이 또 부활을 했어요. 자, 이거 한 마리 부활 못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시스트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활을 못했다는 거는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 친구는 이제 쉽게 나오겠죠? 근데 크기가 너무 크다. 숨 쉰다. 오, 예. 얘네들 사이즈 봐. 진짜 크다. 애들의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보았던 비어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간만에 너무 건강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푸디바이트 카슈젤 먹이고 나서부터 애들이 알 낳는 게 아니다. 얘는 그 최근에 그 데려왔다가 낳은 애인가? 와, 얘 사이즈 봐. 자, 한 마리 한번 얹어볼까? 자, 야생에서는 메뚜기 같은 애들이라서 나무에 매달려 사는 애들이라서. 이런 거한 번씩 해줘야 돼. 되게 귀엽죠? 자, 여기 부환 비어디들은 저희 매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키우면서 이제 먹이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한 마리 또 부활하려는데 쟤도 못했다. 사실은 스스로 부화하게 내비두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루 동안 기다렸는데도 알이 안 나왔으면 찢어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머리 반영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야, 미안해 미안해. 됐어. 됐다. 이렇게 도와주면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걔도예요? 아니야, 이건 그냥 썩은 알이야. 자,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귀여운 베이비들 빠르게 다
그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